울진군 의회가 오늘 일부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신임 의장단 선출을 강행해 새 의장에 임형욱 현 부의장을, 부의장에는 장유덕 의원을 선출했습니다. 재적 의원 7명 가운데 장시원 의원 등 3명은 10월 보궐선거 이후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해 도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해 초선 의원 4명만 투표에 참여했습니다. 이번 의장단 선출은 소나무 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세진 전 의장이 의장직과 의원직을 사퇴한 데 따라 이루어졌습니다.